이번 영상에서는 메디링크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후 정상적으로 프로세싱이 완료된다면 스캔 데이터는 사용하는 PC와 메디링크 클라우드에 각각 저장됩니다. 이때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안내 팝업이 뜬다면 저장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메디링크 멤버십을 구독하여 클라우드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10TB의 대용량 메디링크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디링크 데이터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멤버십 서비스 구독을 원하지 않는다면 데이터를 직접 삭제하여 저장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메디링크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삭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삭제하고자 하는 케이스를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케이스에 진입하여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삭제하는 경우 메디링크 클라우드의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혹시나 잘못 삭제했을 경우 휴지통에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케이스의 파일 뷰어에서 개별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클라우드에서뿐만 아니라 로컬 PC에서도 바로 삭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와 로컬 PC의 저장 공간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삭제한 경우 휴지통에서 복원할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메디링크 세팅의 저장소 관리에서 일괄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소 관리에서는 로컬 PC와 메디링크 클라우드의 저장 공간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저장 공간 모두 원본 데이터와 결과 파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검색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선택한 기간 내에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삭제 방법으로 메디링크의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삭제 전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싶다면 케이스 변환 도구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변환 도구는 다수의 스캔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탭의 목록에서 케이스를 선택하고 지정된 파일 경로에 저장합니다. 복수의 케이스를 선택했더라도 내보내기한 파일은 한 개의 압축 파일로 생성됩니다. 이렇게 케이스 변환 도구를 이용해 저장한 파일은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 언제든지 메디링크로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케이스 동기화 관리자에서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데이터를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업로드한 데이터는 로컬 PC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디링크에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헬프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